안녕하세요. 어이, 다름이 아니라 되게 오늘 라이브 하면서 오늘 라디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그 편지를 오랜만에 받다 보니까 되게 편지가 너무 다 내용들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앨범은 잘 늘 듣고 계신가요? 재밌게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제 오늘 막 보내주신 편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읽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기운도 나고.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이제 다 막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막 되게 좋았어요. 앨범 다 너무 좋게 들었고요. 다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 앨범이랬지. 편지 하나 다 너무 좋게 다 봤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막 노래 틀고 이제 라이브를 막 못 키네요. 되게 그렇다. 그냥 듣는 건데도 막 뭐라고 한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시면 편지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네, 너무 감동적이고 되게 막 길게 써주신 분도 막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이게 향기 나는 이제 이 편지는 무슨 눈물을 뚝뚝 흘렸는지 무슨 막 글이 막 엄청 퍼져 있어요. 어쨌든 다 오랜만에 너무 이제 오랜만에 앨범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오랜만에 저도 이제 오랜만에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약간 감동 스타일이어서 보기 좋았어요. 뭐 눈물 뭐 그러지는 않 눈물 막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되게 각자 이제 뭔가 1년 동안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각자의 막 이제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되게 우울하신 분들도 막 있었고 막 좀 그러니까 되게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막 이런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되게 감동스 앨범 잘 들으셨어요? 재밌게? 앨범 재밌게 들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어요, 앨범? 앨범 사인하는 프로세스는 괜찮은가? 뭐, 프로세스라는 게 뭐 필요한가요? 그냥 손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구매를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셔서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잘 팔려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공들여서 만들고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여러
이제 기믹 장치를 좀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되게 앨범 받으시면 그래도 좀 만족스러우실 수 있게 하려고, 예, 그러고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드라이 플라워가 하나하나 되길. 그 앨범 되게 막 말이 되게 길었잖아요. 설명하는 상세 그런 상세 막 안내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약간 드라이 플라워에 이제 그 만드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 매뉴얼 같이 약간 설명서 쓰듯이 그렇게 예,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말이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조금 친절하게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막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매뉴얼일 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로 뭔가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느낀 거 그대로 그냥 각자의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나니아 파트 2 괜찮지 않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그 사인을 시작하지 못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CD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서 한 번에 이제 그 결정이 이제 판매 개수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사인을 네,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만에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제 몰입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완전 뭔가 그 곡을 만든 뭔가 이 의도와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막 되게 몰입해주시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콧물이 나오지. 앙칼진 남친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그런 남사친이 내 여자친구인데 막 이런 거. 그죠. 양쪽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인 거죠. 괜찮아요. 사인 뭐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 다 주문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열심히 손목이 나간다라는 힘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앙칼진 느낌은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앙칼진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그 우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너무 오래됐고 음원이 그래서 뭔가 다시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만약에라도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뭐 릴리즈 자체로는 할 생각이 아마 없고요 그냥 뭐랄까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릴리즈는 안할것 같아요. 네. 안할것 같아요. 뭐 방법이 따로 있나? 모르겠다. 뭐 그렇습니다. 온콘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온콘도 어쨌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치. 나랑 해결해야지 왜딴 놈하고 대화를. 그거 되게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맞아요. 그 느낌 맞아요. 영감은 경험에서. 경험?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연애사에 뭔가 그런 스토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뭐 사인하는 CD에 파는 이제 언제까지였더라? 내일 모레까지였나? 23일까지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 있으면 네, 사주세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범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뭔가 소식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 써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뭐다 먹진 못하지만 어쨌든 한입 한입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